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바다, 그리고 향긋한 커피를 즐기고 거울처럼 맑은 호수를 보며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이곳. 자전거를 타고 바다 위도 달릴 수 있습니다. 직접 볶고 갈아 만든 저 이주빈표 수제 커피. 그 맛은요? 맛없어요? 제가 직접 배운 커피를 맛있게 먹는 비법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에 음식을 빼놓을 순 없잖아요. 줄 서서 먹는다고 소문난 맛집 중의 맛집. 짬뽕과 순두부의 콜라보레이션. 정말 맛있냐고요? 얘 또 두부랑 밥 맛은 다르니까. 우와, 다르네 맛이.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혼자 와도 행복한 힐링 캠핑. 붙었다. 캠핑을 맛있게 즐기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맛있겠죠. 나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눈앞에 탁 트인 절경이 첫인사를 건네는 동쪽의 푸르른 도시. 진한 커피향이 오랜 여운으로 남을 수도 있답니다. 저 이주빈과 함께하는 마이데이 트립. 강릉으로 함께 떠나보실래요? 가장 먼저 안목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동해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아, 시원하다. 시원한 파도를 보니 제 마음도 후련해지는데요. 제가 겨울바다를 너무 얕잡아봤습니다. 파도가 엄청 세네. 여러분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저에게 바다란? 어디 놀러가자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왔었어요, 재작년에. 그때 찍었던 강릉 바다예요.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만들어낸 푸른색 세상. 예쁜 오렌지빛을 내던 바다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쟤네 갈매기 있다. 귀여워. 야. 아, 이렇게 하면 온다 그랬는데. 안 오네. 진짜 예쁘다. 우와. 이렇게 예쁜 경치를 눈으로만 담을 수 없어서 오늘 새로운 강릉 바다의 추억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이 거리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카페 거리의 시초가 된 게 바로 이 자판기 커피라는데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걷는 안목해변 데이트. 생각만 해도 로맨틱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자리 그대로 연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판기 커피를 저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전보다는 가격이 올랐지만 700원 그 이상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또 다른 방식으로 연인들의 사랑을 키워주는 카페가 공존하는 이곳. 안목해변입니다. 사실 커피의 도시 강릉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의 커피 축제가 열린 곳이기도 한데요. 매년 10월이면 강릉의 커피를 맛보기 위해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한 카페. 안녕하세요. 코코넛 스무디 하나 주세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맛보는 커피 한 잔. 잠시 여유를 즐기다 가보려 합니다. 사실 이렇게 앉아서 바다 보면서 커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사치스러운 거잖아요. 이렇게 바쁜 생활에서는. 그래서 그냥 뭐 안 하는데도 엄청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물멍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들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바다를 보며 호사스러운 커피를 마신 저는 커피를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강릉에는 저의 궁금함을 채워줄 곳이 있었는데요. 우와. 와. 아, 이래서 커피 박물관이구나. 커피와 관련된 물건들이 가득한 이곳은 전 세계 약 2만여 점의 다양한 커피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커피 박물관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저의 눈길을 끈 건 예전에 사용했던 로스터기예요. 한 1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커피 원두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커피 체리 이렇게 보이시죠? 네네. 이게 이제 익어가면 빨갛게 되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서 그 씨앗을 말려서 볶는 거예요. 커피가 씨예요? 네, 씨앗이요. 우리가 먹는 커피가 씨앗이었다는 사실. 생두는 로스팅을 통해 비로소 커피의 향을 내는데요. 로스팅 과정이 궁금해졌습니다. 콩 볶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아, 그럼 원래 로스팅? 네.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원래는 그 기계에서 볶는 것만 되고요. 오늘 특별히 하게 도와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장님의 배려로 로스팅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로 로스팅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커피를 볶아보기로 했는데요. 이거 100g이거든요. 아, 네. 향이 나요? 커피 향이 전혀 안 나는데요. 무슨 향이 나요? 콩. 콩 냄새 나요. 생콩. 콩 냄새 나죠. 풀 맞아요. 냄새. 누가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또 맛도 달라져요. 로스팅은 처음 해봤는데요. 타지 않도록 열심히 볶아봤습니다.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 소리가 나면 이게 거의 2차 팝핑 정도 되거든요. 아, 너무 열심히 했네요. 볼까요 한 번요? 아,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아, 그죠? 그래요? 아, 근데 잘 못한 것 같아요. 잘했어, 잘했어. 그래요? 이제 식혀야 되잖아요. 네. 냉각.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직접 해보니 신기하고 정말 재밌더라고요. 제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콩입니다. 진한 커피 향이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이제 원두를 갈아보겠습니다. 되게 힘들어 보이죠?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다. 다 갈렸어요. 우와, 엄청 곱다. 괜찮은데요? 고운 입자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 아무래도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 넣으면 거의 1인분 되거든요. 자, 처음에는 뜸들이기만 이렇게 잔디밭에 물을 준다 생각하고 천천히 로스팅한 원두를 갈아 여과지에 담은 후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인 핸드드립 커피. 하얀색 거품들이 꺼지기 시작할 때쯤 시작할게요. 커피 거품이 풍성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향이 짙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온도에 아주 민감하대요. 제가 직접 볶고 갈고 내린 커피의 맛은 어떨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주빈표 커피 완성입니다. 자, 이제 드셔보세요. 그 맛은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엄청 맛있는데요? 이거 한번 마셔보세요. 먹어볼게요. 같은 원두로 사장님이 내린 커피를 맛있는데? 마셔보는데요. 오, 진짜 다르다. 제 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그래요? 조금만 드셔보실래요? 혼자 먹기 아까운 제가 내린 커피도 드렸는데요. 과연 사장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이게 신맛이 되게 도드라지잖아요. 네. 핸드드립 묘미가 와, 너무 내리는 다르다. 사람마다 맛이 달라요. 그래서 100명이 내리면 100명의 맛이, 커피 맛이 다 달라요. 커피를 전문점에서 사먹기만 했지 직접 이렇게 볶아서 갈아서 내려먹는 건 처음이라 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커피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돼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커피! 사장님의 커피는 오늘 여행길에 함께 하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힘을 너무 많이 썼나 봐. 힘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행 잘하세요.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그리고 여행의 즐거움을 위해 줄 서서 먹는다는 맛집을 찾았는데요. 이곳에 저를 반겨주는 친구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 안녕.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곳은 강릉의 대표 향토 음식 순두부를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특이하게도 짬뽕을 함께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SNS에서도 핫한 이곳. 저도 한번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사람 진짜 많다. 순두부, 얼큰 순두부? 메뉴판을 가득 채운 순두부. 이곳의 두부는요, 매일 새벽 강릉의 아침을 깨우며 시작됩니다. 깨끗이 씻은 콩을 불리고 곱게 갈아 끓여내는 옛 방식 그대로 만들어내는데요. 해수로 만들어 더 부드럽다는 강릉의 순두부. 몽글몽글 뽀얀 비주얼의 그 맛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제일 네. 많이 먹는 게 뭐예요? 네, 저희가 유명한 게 짬뽕 순두부가 제일 유명하고요. 순한 거 좋아하시면 초두부가 많이 드세요. 아, 매운 거 못 먹는 분들은 네. 저는 먼저 짬순하고 네. 모두부 반모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초당동을 대표하는 짬뽕 순두부. 불맛 제대로 입혀서 얼큰한 맛을 살리고 채소도 듬뿍 넣어 달달 볶아주는데요. 김 폴폴 나는 얼큰한 국물과 보드라운 순두부와의 만남. 드디어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도 왔네요. 오, 진짜 짬뽕 냄새가 난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진짜 짬뽕이네. 오, 짬뽕의 불맛이 느껴진다. 이 안에 해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싱싱한 맛이네. 근데 순두부가 들어가니까 고소한 맛이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고소한 순두부에 더해진 얼큰함과 시원함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속이 아주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 완벽한 국물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하얀 쌀밥인데요. 밥을 반 공기만 말아볼까? 얘 또 두부랑 밥 맛은 다르니까. 우와, 다르네 맛이. 맛있게 먹다 보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중에서도 매운 걸 워낙 잘 먹는 지역이 있고 못 먹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매운 걸 잘 못 먹는 친구들이 많다 이러면 초두부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소한 순두부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초두부. 간장을 곁들이면 두부의 풍미가 진하게 올라오는데요. 비건을 선호하는 분들, 매운 걸 못 먹는 분들에게 추천드려볼게요. 그리고 모두부 맛있게 먹는 저만의 꿀팁. 깻잎을 싸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맛있는 건 한 번 더. 깻잎을 떼는 그 순간 든 생각은요. 아, 갑자기 외롭네. 깻잎 떼줄 사람이 없네. 식사를 마치고 근처에서 잠시 산책을 하기 위해 찾은 곳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는 경포대입니다. 푸른 잎이 갈색으로 변해가는 계절. 이때만이 느낄 수 있는 공기가 기분 좋게 반겨주는데요. 관동 팔경 중 하나로 꼽힌다는 경포대. 조선시대에 지어진 이 두각은 2019년 보물로 승격한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다시 보니 그때 느꼈던 감정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네요.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경포대에서 잔잔한 호수의 출렁임을 보고 있으니 정말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호수가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 이 큰 호수 옆에 바다가 있대요. 안 보이는데? 어딨지? 경포대와 인접한 또 다른 여행 명소. 경포해수욕장과 이어지는 경포호인데요. 바다와 호수가 만나는 특별한 곳이죠. 하늘, 바다, 호수, 그리고 눈동자, 술잔의 달까지.
이렇게 다섯 개의 달이 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포호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여행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 잔잔한데 가까이서 보면 애들도 다 요리를 치고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바다라, 바다 봐라. 오! 받았어. 야, 어디야? 인사할래? 제 친구 임한별이라는 가수 친구인데, 야, 종현아! 얘는 연습생과 같이 했던 친구예요. 네. 아, 예. 풍경이나 봐, 종현아고. 이 풍경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제 친구가 말이 많죠? 여기 봐, 너무 예쁘지? 여기 경포대야. 진짜 좋아, 지금.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오히려 여름보다. 강릉까지 갔네. 이 주민이가 보여주는 풍경을 보니까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참 많이 고마웠어. 임한별의 뭐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그랬어. 잘했어. 끝낼게. 아, 안녕. 안녕. 좋은 건 함께 나누라는 말이 있잖아요. 풍경을 함께 보니 두 배로 즐겁더라고요. 아, 정신없어라. 아. 친구와 통화를 끝내고 나니 혼자 있는 시간이 문득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즐기는 강릉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좀 더 특별한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을 위해 차를 렌트했는데요. 아.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소형차지만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따가 공개해드릴게요. 좋아하는 노래를 듣다 보니 금방 도착한 다음 장소. 액티비티를 즐기기 위해 찾은 곳인데요. 하늘 자전거 타려고요. 이주빈. 안전을 위해 서약은 필수겠죠? 오! 우와! 오! 짚라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곳.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하늘 자전거 코스로 진행해 보기로 했어요. 막상 올라와 보니 긴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반대편에 파란색 탑 하나 보이세요? 네. 파란색 탑을 찍고 왕복으로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이 자전거를 타고 하늘을 달린다니. 내가 하늘 위를 걷잖아. 아니, 재밌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이네요. 아, 안녕. 화이팅. 아, 간다. 출발할게요. 출발. 간다. 안녕. 우와! 우와! 나 지금 바다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어! 아, 너무 예쁘다. 하늘에서 보면 이런 기분이구나. 우와! 너무 예쁘다. 근데 조금 무서운 것 같아. 무서우면서도 즐거웠던 액티비티 우와. 체험. 으쌰! 안녕하세요. 살았어. 그런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자전거를 타고 하늘 위를 달리는 것 같지 않나요? 제 눈으로 담고 온 풍경들인데요. 정말 잊지 못할 순간들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잡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한번 내려보실게요. 네. 열심히 강릉을 즐기다 보니 석양과 바다가 만나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었는데요. 더 늦기 전에 마지막 장소로 출발해봅니다. 이곳은 강릉의 한 캠핑장인데요. 캠핑을 좋아하는 저니까 좀 더 특별하게 즐겨보려고 해요. 와, 예쁘다. 너무 좋다. 장비를 따로 안 챙겨도 되네. 이 소형차에 숨어있던 비밀, 바로 캠핑카였습니다. 강릉에서도 캠핑카를 빌릴 수 있더라고요. 캠핑 경험자는 한 번에 해냅니다. 아, 왜 안 되냐고! 오, 됐어. 감성! 저만의 감성을 담아 직접 꾸며본 캠핑카.
지금 이 순간만 즐길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감성 숙소죠. 웰컴 투 하와이. 제 안방, 이자 침실, 이자 다용도실, 이자 저의 원룸.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불멍. 불멍이지. 불장난 많이 하면 오줌 싼다 그러는데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붙었다. 헤이. 이 정도면 완벽한 것 같아요. 오, 오, 오. 사람인 척 하고 있어.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도 밀려드는 이 허전함. 사실은 말이죠,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저녁 메뉴. 오, 맛있다. 뭔지 궁금하시죠? 알탕, 알탕. 시원한데? 역시 국물이 있어야 돼. 도로묵구이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이렇게 알이 꽉꽉 차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다 언제 준비했냐고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배달을 시키면 됩니다. 어? 알탄이 있어? 아니 그 좀 귀찮아가지고 설거지하고 막 이러면 일이 너무 많아요. 혼자 오면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돼요. 빨리 빨리 갖다 주세요. 빨리. 음식을 주문하고 캠핑카 꾸미기에 열중하다 보면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니까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결제 됐죠?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파스타 왔어요. 너무 맛있어서 사진으로도 남겨뒀어요. 식감이 엄청 독특하네요. 알이 톡톡 씹히는데 단단해요, 알이. 날치알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제철이 다가오는 알이 꽉 찬 도로묵구이.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캠핑의 묘미를 더해줄 디저트도 소개해드릴게요. 마시멜로우를 잘 굽는 건 최대한 타지 않게 집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집중을 해서 굽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별로 뭘 할 거냐면 스모어 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요즘 캠핑장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간식, 스모어 쿠키. 저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올려가지고 겹쳐서. 아, 맛있겠다. 봐요. 커피가 필요해. 아직도 향이 남아있어. 제가 좋아하는 커피와 캠핑을 함께 즐기면서 마무리해보는 마이 데이 트립. 행복한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대본이 있고 캐릭터가 있고 주어진 정확한 상황이 있어서 그걸 연기하는 것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익숙하게 다가갔었는데 여행을 하면서 저 자신을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강릉은 즐거웁니다. 즐거웠어요. 오늘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기 싫으냐. 즐거운 만큼 아쉬움도 큰 거겠죠. 안녕 강릉, 잘 있어. 저와 함께한 오늘의 강릉 여행,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에게 오늘의 강릉은 행복이었습니다.